더 테러 라이브에 나왔던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고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었어요. 두 주연 배우가 캐스팅되기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보내서 오케이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우리 전혜진 씨 캐스팅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저 더 테러 라이브에 나왔던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고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었어요. 처음부터 사실 이수연 역할은 여자 형사였고 다른 우리 그 두 주연 배우가 캐스팅 되기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보내서 오케이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사실 불안당 전에 찍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. 분명히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경찰이 있었어요. 그리고 심리 분석가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했던 뭐 더 테러에서랑은 또 약간은 다른 직업적으로 이제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경찰인데 저는 다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누군가가 이렇게 쳤을 때 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약간 받는 편인데 이수연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계속 지시가 있었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정원 쪽과 이렇게 맞부딪히거나 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고 이제 계속 그 디렉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인상서도 확 쓰는데 이거 계속해서 왜 죽였을까 계속 혼자 이제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상대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저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식의 어떤 자기만의 추리를 계속 이어갔던 게 이제 표정에서나 몸짓에서나 그런 부분이 뭔가 과하면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믿고 가는 부분이 있었죠. 아, 뭘 해도 모니터 속에 감독님이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틀을 굉장히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